네, 이어서 환영사입니다. 환영사는 한국인공지능협회 김연철 회장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국제인공지능 대전을 개최하는 한국인공지능협회 회장 김연철입니다. 더불어 이번 세미나를 주최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은수 과장님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원태 원장님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세미나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청중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작년 이맘때 여기 국제인공지능 대전 현장에서 제4회 AI 시큐리티 데이를 열었는데 벌써 7회를 맞이하고 있으니 AI에 대한 핵심 이슈들을 기획을 하고 국민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든 우리 실무자분들에게도 큰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주변 분들을 보면은 항상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10년이 과거 우리가 살아왔던 날들의 변화의 폭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3년간은 코로나19라는 글로벌 팬데믹의 여파로 비대면 시장이 대두가 되면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화두가 전 세계를 휩쓸었고 엔데믹이 또 다가오니까 드라마틱하게도 작년 11월에 챗GPT가 나와서 역사적으로는 처음으로 인간과 대화가 통하는 생성형 AI가 출현하게 됐습니다. 요즘 업계는 오픈소스 진영과 빅테크 진영에 하루가 멀다 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성과들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멀티모달의 방향성을 보여준 GPT-4가 로봇에 탑재돼서 인간의 지시를 알아듣고 실행하는 실험도 진행되고 있었기에 곧 서비스 로봇의 어떤 시대에도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워드와 PPT, 그다음에 엑셀 등 우리 현업에서 이제 꼭 필요한 문서 작성을 자동화시켜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은 아마도 올해 연말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꿈꿔왔던 자신의 생산성을 증명시켜줄 수 있는 강력한 툴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현재 생성형 AI의 성과들이 쌓여서 AGI로 향한다면은 인류의 유토피아를 여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장밋빛 어떤 전망도 있겠지만은 대략 반대편에서는 독재와 파시즘에 기인한 국가들이 혹시나 만들지도 모르는 킬러 로봇이라든지 그다음에 생성형 인공지능 LLM에서 말을 지어내는 특성 할루시네이션이죠. 그것 때문에 가짜 정보로 범람한 미디어의 어떤 오염, 특정인의 목소리를 합성해서 보이스 피싱 등에 악용될 어떤 개인 정보에 대한 해킹 이슈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논의가 되고 있는 어떤 이제 현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전문가들의 갑론을박 과정을 보면서 요즘 느끼는 점이 인공지능이 마치 토르의 망치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가진 사회 전체의 거버넌스가 인공지능이라는 망치를 들을 자격이 과연 갖춰주고 있는가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좀 더 풀어보자면은 거대한 기술에 높은 인간성으로 균형을 맞춰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다는 어떤 그런 또 내면의 통찰도 있게 됐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빛내주신 연사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과히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분들께서 와주셔가지고 챗GPT로 촉발된 AGI 시대의 안전한 활용법이라는 부제처럼 오늘 강연을 청중들께서는 잘 들으셔가지고 어떻게 AI라는 거대한 도구를 모두의 공익으로 해서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영감과 내면의 깊은 통찰을 얻어가시는 그런 좋은 자리로 이제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인공지능협회 김연철 회장님께 여러분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말씀처럼 AGI 시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오늘의 이 세미나가 꼭 필요한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축사